아, 탄이들이 미국에 온다는데 내가 갈수 있을까? 아,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아. 완전 티켓팅이 아니고 피켓팅이야. 아, 가야 되는데. 아니야, 할수 있어. 내 포도도 있을 거야. 갈수 있을까? 와, 이번에 진짜 홍콩게임이라던데. 오징어 게임이야, 이거 뭐야. 여러분, 근데 어쨌든 진짜 탄이가 미국에 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자, 한류 소식은 누가 제일 먼저 전한다고요? MC 선아 채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BTS의 미국 공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꿈에 그리던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방탄TV에서 직접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지금 몇 시간 전에 어나운스를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미들, 뭐 이거는 진짜 헝거 게임이다, 스퀴드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와, 티켓팅이 아니라 피켓팅, 정말 피를 튀기는 그런 전쟁이 될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네. 어디서 하느냐? LA에 있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11월 27일, 28일, 그리고 12월 1일, 2일 이렇게 4일 동안 하게 되는데, 와, 10월 5일 날 티켓마스터에서 오픈된다고 하니까, 예, 벌써부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기도 들어가고, 뭐,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 아미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이 소파이 스타디움은 굉장히 특별한 스타디움인데요. 내년 2022년 2월 달에 슈퍼볼 경기가 여기서 있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11월, 12월, 그리고 12월, 내년 2월 달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여기서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BTS의 미국 공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가요.